또 도태우 변호사하고 김미영 그 저 교수님. 네, 정승용님 10번째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대통령 탄핵, 불법 탄핵 때문에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거기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김영 원장님은 조선일보사 기자를 하셨고요. 또 미국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그 공부를 하신 그 미국 법률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한동대학 교수를 지내셨고요.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운동권 전향 하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 인권 운동이요. 이건 뭐 몇십 년째 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4.15 부정선거를 보고 1년 동안 거의 뭐 잠 못 자다시피 하면서 해커의 지문 이 책을 드디어 완성시켰습니다. 우리 저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요. 무기한 말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집회 단에 선 게 처음이에요. 저는 사실 오랫동안 이 공적인 일을 했지만 이렇게 단에는 안 선다라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요. 근데 김경욱 위원님께서 미리 이렇게 선포를 해서 제가 오늘 오게 됐는데 아마 제 인생에도 오늘이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한 5분 안에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 내용이 해커의 지문이 뭔지만 설명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민경욱 의원께 제가 이 책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거 들고 대통령 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이 해커의 지문을 만들기 전에는 제가 사실은 이 보통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건 수학과 공학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정선거 뭐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발견한 그 로이킴이라는 청년하고 또 이걸 해설해준 장영우라는 그 프로그래머 이 두 분을 모시고 1년 반 동안 지금까지 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두 분한테 각각 말했어요. 부부싸움한테 절대 가만히 있어라. 왜냐하면 이분들이 설득을 못 시켜요. 한 분은 자연과학자 같고 한 분은 공학자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창호와 바둑 구단 이렇게 해설가 두 명을 앉혀놓고 바둑을 못 두는 제가 이걸 해설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다 이렇게 해보니까 바둑이 아니라 오목인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분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금 이 해커의 질문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모래위에 이런 광활한 모래위에 팔로우드 파티라는 16자 그리고 띄어쓰기에 들어있는 16자 글자가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팔로우드 파티를 이렇게 딱 바꾸니까 숫자가 나와요. 그 숫자가 무엇인가? 선거구 7개씩을 합한 숫자예요. 그 선거구 7개씩을 합한 숫자인데 선거구 7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종로가 1번이죠. 서귀포가 253번이죠. 모든 선거구가 모든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7개씩 32개를 합해서 교수님을 내면 팔로드 파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로이킴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 7개씩을 어떻게 자르는지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팔로드 파티라는 것은 일단 이렇게 옷을 다 만들어 놓고 뒤에 이렇게 상표를 치지 않습니까? 이 라벨? 그 라벨 같은 거예요. 이 팔로드 파티가 없어도 부정선거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넣었나? 이건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시고요.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그 직접 나와서 제가 보기엔 그 오목 수준인데 아니면 구분한 수준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네, 이 말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 로이 킴이라는 청년은 수학 천재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이렇게 수학 천재인지 잘 몰랐는데 제가 계속 물었어요. 너는 실제로 너는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어쨌든 당신은 어떻게 그 이 각 선거구에 전체 중에서 각 선거구의 비중값이라는 것을 계산할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친구가 사람들이 키가 있고 이 처음에 이렇게 허리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허리 둘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 책을 보고서 오자가 났다, 허리 높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사람이 키가 있고 허리 높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셔틀링 있고 농달도 있지만 대부분 다 키하고 허리 높이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를 했는데 대충 당일하고 사전이 키와 허리 높여야 되는데 허리가 가슴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 킴이 이거 정말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키를 다 맞춘 거예요. 100으로 키를 맞추고 이렇게 가슴 높이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당일 투표도 그렇게 계산을 하고 사전 투표도 계산을 하고 당일 더불어민주당과 사전 더불어민주당을 딱 합했더니 교차점이 나오고 양쪽이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손을 대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데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결과 데이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부정선거의 증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던 거죠. 이 사람이 제가 이 그 허리 높이를 생각해서 비중값을 구하는 것도 신기한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양쪽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씩을 옮겼는지 계산을 했는데 그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정작 표를 옮겨서 당선을 바꾼 그런 로직이 아니고 이상하게 일곱 개씩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라가지고 혹시 이게 알파벳이 아닐까 생각해서 아스키 코드로 전환해서 비밀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정도만 이제 제가 맛보기 드렸으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고요. 저는 이 해커의 지문이라는 책이 지금은 서점에서 출판하지 않고 있어요. 저 나름대로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 동지들에게 좀 공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국토부뿐만 아니라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분들도 이 팔로드 파티가 지금도 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기 아닙니다. 작년 5월에 민경욱 의원님께서 이것을 발표했을 때 이미 역사는 바뀐 거예요. 저는 이 팔로드 파티를 이 세상에 발표한 것은 인류사적인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아날로그 방식의 부정선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디지털 부정선거가 이 세상에 나타났고 그 증거를 민경욱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지금 1년 반 만에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해설을 해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 역사는 올해 6월 28일 재검표예요. 만약에 이 재검표가 없었으면 제가 아마 이 책을 안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해봤자 절대 믿지 않는다. 일단 열어봐라. 열어보면 이상한 투표지가 막 쏟아져 나온다. 왜냐하면 디지털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결과 데이터가 현실 데이터와 일치되지 않을 것이다. 대충 맞췄을 것이다. 또 하나는 QR코드를 완벽하게 숫자를 맞추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전체를 다 교체했을 것이다. 무조건 나오니까 다 열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열 때까지 기다려서 이제 책을 만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범법자 입장에서는 작년에 이미 아마 지옥에 갔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역사는 대한민국 4.15 부정선거를 우리가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민경욱 의원님, 꼭 대통령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김미영 원장께서 또 아주 유쾌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제가 조금 부연 설명 좀 해드릴게요. 제가 조금 부연 설명 좀 해드리자면요. 이런 거죠. 예, 네, 처음 하신, 이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 좀 해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이렇게 여러분 많이 쳤죠? 디지털로 짜놓았어요. 예. 프로그래밍을 먼저 한 거죠. 이 부정선거를 하려고 하는 놈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은 디지털로 그죠? 해커를 통해서 디지털로 네, 좀 이렇게 먼저 프로그램을 세팅을 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값, 자기들이 180석을 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짠 거죠.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180석을 얻을 거라고 정확하게 예측을 했고 또 뭐 이근영이 있죠. 이근영이 이근영이가 사전투표 보증값 사전투표 보증값에 의하면은 180석이 나오게끔 그렇게 디지털로 딱 짠 거예요. 예, 디지털로 디지털로 짰는데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또 숫자를 맞추느냐. 온라인에서는 그렇게 짰다 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그걸 어떻게 또 하느냐. 그죠? 그게 바로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거죠. 예. 재검표 현장에서 마치 막상 재검표를 해봤더니 이상한 투표지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쟤들은 디지털로 딱 만들어놓고 그리고 또 이게 개표를 할 때 전자투표기를 통해서 저놈들이 원하는 대로 또 이거 뭐냐 개표 관리도 엉망이었잖아요. 그죠? 대충 해가지고 그냥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선언하고 180석 더블당이 가져갔다라고 선언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상하다고 해서 180석을 갖다가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통계도 이상하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럼 동자를 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 어딨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무시했어요. 무시해서 근데 결과론적으로 디지털로 짜는 거기 때문에 현실의 숫자가 안 맞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재검표를 해봤더니 역시나 숫자도 안 맞고 대천의 투표지 빳빳한 신권다만 막 쏟아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로 저놈들이 다 계획했던 걸 갖다가 나중에 우리가 재검표 신청을 안 했으면은 그냥 넘어갔어요. 재검표 신청을 안 했으면 선거 수정을 안 했으면 그냥 부정선거는 완전히 완전 범죄였어요. 완전 범죄. 근데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우리 지식인들이 깨어있는 우리 정의로운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거죠. 거기에 또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맞다라고 생각하고 깨어났고 자유우파 내에서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음모론자 막 이렇게 무시하고 그 사기꾼들이라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투쟁을 하신 분들 덕분에 재검표가 이루어졌고 그 재검표 결과 저놈들이 디지털로 연결갔다가 아날로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맞지 않고 모든 게 맞지 않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해커의 지문이라는 책 이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죠? 전체적으로 얘들이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예, 전반적인 전체 그림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요게 이제 저의 부연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예, 화이팅.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네 오만한 자리 앉지 않네